색소폰 학교 전광우입니다. 오늘은 홍도야 울지 마라 이제 꾸밈은 2탄 강의로 돌아왔는데요. 먼저 구독하기와 좋아요 버튼 꼭 눌러놓으셔야 이 강의를 계속해서 받아보실 수가 있습니다. 자, 여기서 마찬가지예요. 꾸밈은 동그라미 먼저 칠게요. 꾸밈은 치고 자, 이렇게 꾸밈을 칩니다. 그냥 두 줄만 먼저 볼게요. 이런 것 같은 경우는 우리가 연습을 충분히 했죠. 요거 헷갈리니까 파샵이에요. 파샵. 그러면 따라디라 빠라다다다다다. 자, 여기 같은 경우는요, 리듬을 조금 제가 악보를 어떻게 이거는 그려진 거냐면 솔 솔 라 솔 미 솔 이렇게 악보를 그려놨는데 여기 부분은 자유롭게 내가 리듬을 바꿔줘도 돼요. 라 따라 레 미 빠라 하나 둘 하나 둘 셋 넷. 여기는 두 박자, 여기는 두 박자. 그래서 여기 두 박자로 할 건데 여기를 리듬을 어떻게 해 주시냐면요, 따다가다다 라시라 솔 라 아 솔 라 솔 미 솔 솔 라 솔 미 솔 따다가다다. 입으로 한번 해볼까요? 따다가다다 솔 따다가다다 솔 솔 라 솔 미 솔 솔 솔 라 솔 미 솔 솔 솔 라 솔 미 솔 솔 솔 라 솔 미 솔 싱코페이션 요거 나중에 말씀을 드릴 거예요. 솔 솔 라 솔 미 솔 읏 따라 띠 띠 띠. 자, 여기 같은 경우는 사이드 키 알려드렸죠? 여기 사이드 키 요거 밑에 거 누르셔야 된다는 거. 라 따라라 아 치고 따하따. 그래서 여기를요, 여기 부분을 좀 연습해 주세요. 따라라라 따라라라라 느낌이 제가 지금 노래를 부르고 있죠? 따라라라라라 따따가다다다 따라라라라라. 선생님 그러면요, 여기는요, 이거 두 개 텅깅 해야 돼요? 텅깅 안 해도 돼요. 라라 텅깅 할 거면 차라리 여기다가 텅깅을 하셔요. 솔에다가 라라라라라. 그럼 여기까지 노래가 되면 어떻게 되냐면 읏! 따라라라 따라다라 따라다 따라 이렇게 되는 거예요. 따라. 그 다음에 토샵 입에 힘 빼고 투 투 두 두. 자, 시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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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시라. 자, 여기 사실은요, 여기 별 두 개예요. 왜냐면 테크닉적으로 조금 어려워. 시르시라 시르시라 시르시라. 요거는 40번 이상 연습을 하셔가지고 해결을 하고 가셔야 될 부분이에요. 따라라 따라라라라라. 여기도 막 빨라지면 안 돼요. 솔라시라 솔 하시라 솔. 여기는 레미레 이렇게 하시면 돼요. 라시라솔 레미레 이렇게 하라는 얘기예요. 라시라솔 레미레 뭐 이렇게 해도 상관없고요. 근데 레미레 이것만 부르셔도 됩니다. 라시라솔 레미레 둘셋 레미레 둘셋넷 이렇게 하셔야 돼요. 세는 걸 이렇게 세셔야 돼요. 세음 레미레 둘셋넷 레미레 둘셋넷 레미레 둘셋넷 따리라리라리라. 여기도 아까 우리 아까 읏 팔분음표 싱코페이션 쉬었다가 레미레 둘셋넷 읏 레미레 솔 레미레 솔 레미레 레미레 솔 레미레 레미레 솔 레미레. 여기도 30번 정도 연습을 해주셔야 돼. 레미레 둘셋넷 읏 레미레 솔 레미레. 아시겠죠? 그 다음에 으따라라라 레미레 솔 따라미 레미레 바람. 그죠? 레미레 따따. 근데 여기를 둔하게 하면 안 돼요. 따라미 레미레 따라 이러면 약간 꾸밈 느낌 안 나요. 그 다음에 자 따라 두 레미레 다다다. 요거랑 요거랑 같은 모양이라는 거. 같은 모양. 네, 같은 모양이에요.
따라 내라라라 파샵 파샵 꾸밈은 파샵이에요. 따라 솔 요거 같은 경우 잘 모르시는 분들 때문에 솔 파샵 파 레샤미 이렇게 되는 거예요. 그 여기 느낌의 리듬이 어떻게 되냐면요. 느낌이 꾸밈 느낌이 빠라 둘셋 또라라 하나 둘셋 따라라 하나 둘셋 따라 하나 둘셋 따라라 파솔 둘셋 따라라 파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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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둘셋 따라라 따라 둘셋솔 따라 라시시라시라솔 이렇게 되는 겁니다. 여기 부분. 여기 내가 연습을 이렇게 해줘야 될 부분들이 있어요. 그래서 사실은 다른 어떠한 부분들은 연습을 그렇게 안 하고 지나가도 될 부분들이 많은데 내가 처음부터 끝까지 지구 장창 부는 거예요. 그러면 절대 안 돼요. 그렇기 때문에 절대로 여기 부분을 처음부터 끝까지 하려고 하시지 말고 이렇게 부분 부분만 연습을 하셔가지고 연습을 하시면 됩니다. 아시겠죠? 지금까지 색소폰 학교 전광우였습니다. 감사합니다.